먼저 하창 본부장께서 리뷰해 주신 종목 있으면 먼저 AS 해 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덱스터를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며칠 안 지났는데요. 일단은 그걸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단계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고가로 봤을 땐 10%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 뭐 모가디슈 관련된 이벤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ETF 또 출범 관련된 이벤트가 있습니다. 물론 뭐 덱스터 자체가 그 안에 뭐 포함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메타버스 기조에 따른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블 관련된 좀 이벤트도 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계약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오늘 또 MOU 관련된 또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뭐 VFX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CG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또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눌림 현상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다시 한번 좀 이제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단계적으로 한번 전고점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라인에서 이제 ETF 출범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좀 주가에 눌림 현상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빠르게 일단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요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재접근하는 방향으로 좀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리뷰하고 싶을 만큼의 급등이 있네요. 네, 오늘 8% 이상 급등하면서 13,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덱스터 설명해 주셨고, 그러면 내일장 간판주 어떤 종목 좀 우리가 진행할까요? 네, 효성 중공업을 좀 들고 왔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오늘장 간판주로 설정을 했었던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효성중공업을 할지 두산퓨얼셀을 할지 뭐 워낙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일단 효성그룹주가 이제 수소 관련된 이벤트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건설 부분이 일단은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이제 긍정적인 이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앞으로 좀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재생 관련된 이벤트들이 붙어 나가고 있는데, 일단 뭐 대표적으로 수소 관련된 이벤트가 조금 있죠.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조인트 벤처를 좀 체결을 했습니다. 합작 법인을 좀 설립을 했었고요. 독일 린데그룹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수소 부생 수소 같은 경우 이제 효성화학에서 또 제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원료 부분 또 안정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충전소 관련된 이벤트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수소 관련된 이벤트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적인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기조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차 쪽이 워낙 좀 대세적으로 한번 움직였기 때문에 뭐 수소라든지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으로도 한번 관심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인 이벤트들,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차 그룹에 대한 그런 9월 7일 이벤트들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투심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효성, 뭐 첨단 소재, 효성화학, 뭐 효성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의 이런 종목군들 목표가가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또 그룹 내 시너지가 상당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기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갭을 띄우면서 좀 주가가 상승을 하긴 했는데, 뭐 충분히 시초가 가능,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7만 6천 원 밑에서 좀 주우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단기적으로 목표가 일단 9만 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73,500원으로 이 박스권 하단 단기적으로 이탈했을 때 잠시 조금 비중을 줄이시거나 좀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난주 장 마감할 때 가격 정도 7만 6천 원 선이면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 조선 대표께서 AS 해주실 종목 보니까 오늘 JYP 엔터죠. 네, 지난주에 JYP 엔터를 리뷰를 안 했더니 조정이 좀 들어왔나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리뷰해 주셔야지 되겠어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JYP 엔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요.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부르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그룹들이 원래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체적으로 오프라인에서 공연을 못하기 때문에 SM과 같이 합작을 해서 미디어로 온라인으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온라인상에서 이제 공연 같은 걸 할 때 기본적으로 가상현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페토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이제는 전반적으로 이제 뭐 온라인 또는 가상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이제 등극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JYP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설립을 얼마 전에 했죠. JYP 360이라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JYP가 갖고 있던 IP,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지적 재산권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제 엔터테이너들이 갖고 있는 셀럽들이 갖고 있는 뭐 사진 또는 공연 같은 경우에 동영상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실적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5월 달 같은 경우에도 추세를 보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종 코로나가 특히 이제 델타 변이나 변이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영향이 미치면서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해서 떨어지는 쪽에 배팅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가고 있고요. 좀 이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JYP 엔터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내일 장 앞판주는 TJ미디어 지금 주목하신 걸로 봐서 미디어 엔터 쪽으로 좀 잡으셨네요. 그렇죠? 예, 미디어 엔터인데 네. TJ미디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슈가 좀 있습니다. 오늘 또 장중에 좀 급등을 했는데 아침까지는 좀 괜찮았었는데 추천드릴 때까지 근데 벌써 이제 급등을 했다가 좀 내려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대 이제 회장님에서 이대 자식들에게 지금 이제 징여가 이제 완성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991년도에 만들어졌던 TJ미디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잘 아시는 가정용이나 이제 업소용 노래방 노래 반주기기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금융과 함께 양분을 하고 있는데 금융보다 한 두 배 가까운 비중을 마켓쉐어를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한 62%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1대 주주에서 2대 주주로 이제 아들에게 징여가 이제 다 마무리되는 상태고 거기다가 얼마 전부터 시작되고 있던 유튜브 사업에도 이제 전력적으로 진출하면서 앞으로 매출과 성장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양동에 있는 본사 부지를 매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지금 활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매각이 된다면 1,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치로. 그런데 네. 장부상 2019년도 재무제표에 잡혀 있는 걸 보면은 한 406억 정도 되기 때문에 매각이 된다면 한 690억 이상 매매 차익이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앞으로도 차세대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여기다가 말씀드린 대로 한 62% 정도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 지분에 금융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음원이나 또는 이 기기 인상을 했는데 TJ 같은 경우는 인상을 안 했는데요. 네. 지금 물가 상승을 감안했을 때 금년 하반기나 내년에 이거를 적용을 한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에 많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급등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이제 급등할 때는 진입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매수 가격은 조금 조정을 해준다면 4,500원 정도, 오프 가격은 7,300원, 직전 고점이죠. 6월 11일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절 라인은 4,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TJ 미디어까지 좀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두 분 전문가 의견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